자, 4번. 문장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했는데, 문장이 굉장히 짧죠? 문장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블랭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블랭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문장. 이런 문장은 문장이 짧지만 비로 짧지만 문장 자체는 난이도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거겠지. 그러면 빈칸을 찾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건 뭐다? 연결사, 소재, 자, 비유적 상징 표현, 이거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무엇에 대한 글이냐? 항상 글을 읽을 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 무엇에 대한 주제를 쓰고 있느냐? 이 주제를 패러파라이징 하면 제목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무엇에다가 밑줄을 쳐놓으면 블랭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주장이나 요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곁들면. 그렇겠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갈 때는 항상 무엇에 대한 글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짧으니까 보니까 자, it's essential. 자, 기본이다. 뭐에 대해서? conduct or operation of government. 정부의 적절한 행동과 방침에 있어서 뭔가가 기본이다. 알겠죠? D 나오면서 it is 대시라는 뭐가 있어? 진주어 가조가 있지? 자, 공무원들은 자, independence 뭡니까? 독립적이어야 되고 이런 public office 정부는 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개인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법에서 허용되는 블랭크보다 더 전반적인 글의 서두를 읽어 보니까 공무원의 하나의 덕목에 대해서 나온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연결사를 찾아보는 거야. 연결사를 찾으면 therefore가 있지. 그러므로 첨가부연 결론이죠. 결론이야. 자,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반으로 딱 잘라서 어떻게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똑같다 이거지. 원인과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말의 표현을 가지고 서로 퍼즐 맞추기처럼 블랭크를 채워내면 되는 문장이다. 이해 돼요? 공무원에 대한 덕목이 나왔어. 자, 그러므로 public interest. 자, 공무원의 그런 자 interested들은 public interest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법이 자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 나왔으니까 should가 생략됐죠? 법은 보호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과의 충돌에 대해서 뭔가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법이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자, part가 있는데 part에서 impart theory죠.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자, 서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 문장이 있잖아요. Against any conflict of interest. 됐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스탠다드 하나의 자 규범을 확립해야 된다. 뭐에 대한 규범이냐?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관료들에 있던 어떻게 자 이런 컨덕트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규범을 만들어야 돼요. 자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관계 부사로 나타냈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공무원들이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 정부가 어떻게 독립적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겠어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겠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건 여기 나왔죠.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도 충돌이 없어야 된다 그러죠. 서로 이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없어야 되니까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문장은 자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규범. 그리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자 해서는 다른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법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이겠지. 자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 법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 remuneration이죠. 보수지. remuneration.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의 문장은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impartial 여기 나왔고요.
remuneration 같은 경우는 standard for the conduct라는 문장이 나와 있지. 그래서 문장을 풀어가니까 반으로 나눠서 일단 연결사는 우리가 뭘 봤다? therefore라는 문장을 봤죠. 그리고 위에 문장에서 공무원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나왔지. 밑에서도 나왔죠. 그러므로 하고. 그래서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서로 블랭크를 맞춰서 보는 문장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그 블랭크 문장이라기보다는 뭐다? 어휘싸움입니다. 어휘싸움. 알겠죠? 옆에다가 이제 어떻게 비교해놓고 어휘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렇지만 풀어가는 요건은 자, 빈칸의 문제였기 때문에 연결사와 소재와 핵심어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패러파라징 돼 있더라 라는 문장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